센서리스 서버 제어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칩입니다. 위치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때 우리는 스텝 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텝 모터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위치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터가 낼수 있는 토크 이상의 토크가 모터에 작용했을 때는 위치 정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 위치로 정지할 때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뜨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브 모터를 사용합니다. 서브 모터는 모터에 위치 센서를 부가적으로 붙여서 위치 정보를 읽어서 위치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부가적인 장치를 장착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부피가 증가되고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더불어 이 위치 센서는 아주 정밀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항상 고장날 우려에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센서가 없이 서버 제어가 가능하다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모터를 좀 살펴보면 DC 모터는 두 가닥의 선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두 가닥으로 방향에 대한 정보와 속도에 대한 정보를 읽고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LDC는 세 가닥의 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읽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왼쪽에는 모터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에 대한 정보, 오른쪽에는 위치, 속도, 토크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토크를 제로로 한 상태에서 위치 정보가 과연 읽혀지는지 보시죠. 속도에 관계없이 위치 정보가 올바르게 읽혀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진짜 센서가 없느냐? 뒤쪽에 보시면 알루미늄 바디 이외에는 다른 센서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치 제어가 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한 바퀴 돌 때, 다시 돌아올 때, 위치 제어가 올바르게 되는 것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속도도 변경해서 제어 가능합니다. 아까보다는 반의 속도를 줄인 경우고요. 극단적으로 속도를 더 줄였을 때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동 중에 속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속도 변경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 위치 정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10의 위치로 가다가 돌아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위치 제어 시스템이 저부하일 때만 운영이 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외력이 작용이 될 때도 자기 위치를 잘 찾아오죠. 이제 보시면 이 베이스가 한 200g 되는 알루미늄 바디입니다. 이 바디가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 위치를 잘 찾죠. 극단적으로 외력을 크게 줬을 때도 자기 자리를 잘 찾아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도 위치 제어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 제어가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위치가 주고 위치 정보를 읽어서 위치 제어를 하는 이 오차값을 살펴보게 되면 0.001 이하에 1% 이하 0.1% 이하에 위치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센서리스 서버 제어 기술을 이용해서 BLDC를 운영하게 되면 더 이상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왼쪽 파워 서플라이에서 보시다시피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을 때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차갑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지금 계속 운영되는 동안에도 소음을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나 정지할 때 아주 저소음으로 운영이 되고요. 정밀도는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셨으니까 스텝 모터 이상의 정밀도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BLDC를 스텝 모터로 대체했을 때의 장점은 이러한 장점 이외에도 BLDC 모터는 부피 대비 출력에 대한 밀도가 가장 높은 모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컴팩트한 시스템을 센서 없이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센서리스 서브 제어기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